아직 결혼 정보에서는 아직 나이가 안 된 것 같고 소개팅 안 하고 있고 예식 날짜는 잡혀 있고 두 달 동안 이제 그냥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여자도 알아서 만들어 주겠지? 근데 이상형은 없어요. 전화 사진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여기 많이 지나다녔는데 여기 이거 못 봤는데? 아, 기분이 또 이상하네. 기자님 예전에 네. 아나운서 하실 때 네네. 저를 아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뭐 이제 와서 인사를 해요. 저를 보셨어요? 드라마 제작 발표회. 에로 부부의 강철 구대 스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 홍보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와, 인연이 이게 네. 진짜 무섭다. 이제 준수한 외모에 이제 깔끔한 집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네. 뭐야, 이거 대본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기를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죠. 우와, 대박. 이 건물 자체가 여기 거예요? 대박, 나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분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몰라요, 이거 그냥 상담실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대리님이시구나. 한번 홍보해주세요. 아, 시간은 30초만 드릴게요. 인연을 찾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오시면 준수한 외모와 센스 있는 말솜씨를. 감사합니다. 그럼 인연은 있으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분 이렇게 상담 좀 받아보시고 일단 연애를 좀 해보셔야죠. 아, 그쵸 그쵸. 세 달, 여섯 달. 세 달, 여섯 달이요? 좀 안 되는데? 식장이 잡혀있어가지고. 어? 세상에 언제로 잡혀있으실까요? 11월 14일이요. 뭘요 그런 거예요 도대체? 결혼하신다고. 제가요? 날짜 잡으신다고. 아우, 제가 엄청 달려야겠네요. 가능해요 이게? 일단은 상담을 여기 오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도 지금 얼떨떨하고 이게 자만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짜장면에다가 만두추가 이 결혼정보 회사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밖에서 인기 없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도 인기가 없습니다. 품격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보회사 정말 결정사 이용해 보실만 해요. 갈비가 얼만데요? 200부터 2000까지 네? 8가지 종류 있어요. 일단 제가 가서 월급 좀 좀 더 벌어볼게요. 어떤 이성상이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이런 거 예예.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졸업앨범에 막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졸업앨범보다는 우리 이제 전문직분들 전공의 옆에, 전문의 옆에, 뭐 변호사 옆에 이런 분들 좀 제휴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들리는 얘기들은 네.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섭외된 분들이 있다 이미. 아~ 그래서 요새는 SNS고 뭐고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5년 동안 버티고 성장 발전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이 주로 가입해요 여기? 커리어들이 좀 있으시고 자기가 쉽게 아무나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평범한 친구들은 가장 성원율이 높아요. 나이대가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기자님 지금 네. 몇 년생이셔요? 85년이요. 딱 좋은 나이시네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가장 많은 나이. 39을 좀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우리 기자님 여기 가입하시는 조건이 좀 되셔야 돼요. 연봉은 4천 이상. 기준이 왜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이제 어떤 가정을 꾸렸을 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저의 연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최저? 저는 통과.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통장 180, 형 B형, 1남 1녀 중 첫째. 세상에 운동 엄청 잘하시겠네. 아, 운동 좋아해요. 아우, 건강남이시네요. 연극 보는 건 좋아해요. 집안일 좋아해요. 요리, 풍경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하트. 아,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계세요? 네. 결혼 후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별로? 본 적도 써야 돼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여기에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아,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나이 크게 중요치 않은데 지금 결혼 날짜를 잡으셨잖아요. 깜빡깜빡 있게 되네. 네, 그러면 맞아요. 결혼 가능한 그런 나이대를 외모를 좀 기자님 어떤 스타일 네. 좋아하세요? 제가 뭐 지금 가릴 땐가요? 근데 요 정도 친구들 되게 어렵다 이거. 솔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직업군. 저는 근데 진짜 직업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반응이 왜 이러지?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11월에 결혼하시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요 유순하시고 네. 까다롭지 않으신 분이라 수용 가능 범위가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되게 포장을 좋게 많이 해주시네. 열려있거든요. 호불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웬만한 건 다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약간 잘 맞추시는 성격. 약간 훈남에다가 약간 재미도 있으시고 호감 가는 형에 약간 속하긴 하지만 약간 우리 가입하시게 되시면요
여성의 신상 정보,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신원인증 회사라 네. 신원인증을 한 가족 사항들, 부모님은 어떤 직업군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가입비 200부터 3,300까지. 우리 기자님은 이성상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일 첫 단계 가능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재미있으시니까 한 번 더 할인해 드릴게요. 진짜예요? 매니저 제작으로. 아 진짜요? 가능합니다. 상담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막상 와보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되게 알게 됐고, 사람을 볼 때 아,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잃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연보 다음 다 이제 오세요. 오세요. 저 한 군데 더 그런 정보에서 알아봤거든요. 유튜브 하는 데 아니야? 오, 여기 많이 보던 분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태우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앞에 다른 곳 상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처음 가보는 거여서 좀 어색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여성 찾을 수 있을까? 네. 찾을 수 있죠. 결혼하실 생각은 정말 있는 거지. 아유, 그럼요. 결혼할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계속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긴 해야죠. 사실 뭐 되겠어 이 마음을 여기 깔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야. 상대가 있어야지. 네. 이걸 내가 진짜로 약간 좀 더 현실감이 느껴서 막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상대만 찾아라, 다 해줄게. 채널에 이 소속이세요? 내 상태도 되게 중요한데 네.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만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점 자체가 4월, 5월 내년 4월 훨씬 더 좋잖아요. 날씨 좋고 내년 4월로 만약 잡아주시면 안 하다가 한 1월 돼서 다시 급하게 하실 거예요. 별로 똑같아질걸요? 결혼하기엔 4월보다 11월이 더 좋죠. 해보셨어요? 이거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제일 빨리 결혼하신 분은 결혼식까지 소개받고 한 50 며칠 만에 하신 분도 있긴 있으셨어요. 가능은 합니다. 본격적으로 연애 상담은? 연애 대상은 없지만 연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문제는 네. 결정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고 있는 게 맞아요. 정말 치명적인 결혼을 못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주변 소개 좀 받고 계세요? 원래 제가 소개팅을 잘 안 했어요. 다 어땠어요?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조금 알아볼까 이 정도.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소극적이 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는 것까지가 문제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성만 만나면 적극적으로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계속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하자는 없어요. 오늘 채널 A 기자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디가이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고 훈훈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있는 거 아니시고? 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몇 년 동안 없으셨어요? 3년. 마지막 키스 언제세요? 어? 자기소개나 어필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필?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있는 거 없고. 아, 네. 당연한 걸 자랑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 그쵸. 음식 가리세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다 맛있게 그럼요. 먹을 수 있고. 네네네. 화를 내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좀 부족해요. 보통 소개팅 들어오면 다 받으세요? 이제 최근에는 웬만하면 다 하려고. 소개팅 어디서 하세요? 동네에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가시는 거죠? 제가 가는 편이죠. 네. 소개팅 장소는 여성한테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식점은요? 장소를 괜찮은 데를 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가본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아, 가봐야 돼요? 그냥 소개팅 장소 거기로만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매니저분들 장소 정할 때 안 가본 장소 절대로 안 정해요. 아, 진짜? 가보고 후기 좋았고. 소개팅 가서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전 애인 얘기하는 건 절대 최악이에요. 전 연애 얘기하는 건. 뭐 할 말이 없어서 혹시 마지막 연애 언제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 말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공통사가 되더라도 그 얘기는 그날 해서 막 빠져드는 거는 별로. 아, 그냥 질문보다 여성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중요해요. 웃으시니까 정말 예쁘네요. 그냥 한 번씩 툭 던지고 말아야 돼요. 딱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느끼하네요 하면서 밥 먹고. 아니 진짜 적극적으로만 하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못하면 진짜 하자는 없어요. 30대 남자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 나한테 크게 관심 없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자도 똑같거든요. 관심이 있지만 아 상대방이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구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계속 갈 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처받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시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게 사실 상처거든요. 더
흐지부지 지나가는데 그럼 다 아니 말지 마 하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주춤하게 된다 하더라도 연습하세요. 애프터가 문제가 될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서 가서 예의도 잘 지키시고 솔직히 유머도 어느 정도 있으시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괜찮고 해서 호불호가 너무 없다. 이게 장점이자 최악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면 좋은 남자는 무조건 맞는데 여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일단 에너지 끌어와야 돼요. 일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빡세게 하시지만 여기 에너지를 좀 남겨두셔가지고 그냥 장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11월 14일 날. 아 그건 모르겠어요. 노력을 할 건데 와 그날 여자친구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사람을 찾으면 돼요. 어 그러네. 많이 만나봐야겠다. 이게 참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네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We don't wanna grow up.